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베스트 정보 상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가 또 종목, 비중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또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밝으신 거 보니까 종목도 좋은 거 들고 계시죠? 아닙니다. 아니세요? 갑자기 좀 네. 우울해지셨는데 어떤 종목 들고 네. 계세요? 아, 광전자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광전자요? 네. 아이고. 3,480원에. 3,480원에요? 네, 네. 100% 갖고 있어요. 비중을 100% 갖고 계세요? 네. 이 광전자를 비중을 100% 갖고 계신 이유, 좀 뭐 매수하신 이유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제 한참 차트가 예. 좋게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즐겨보는 방송에서 네. 어떤 전문가님이 나와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게 됐는데 제가 네. 사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때 이제 실적 발표되면서 네. 예,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완전 급락을 꺾였어요. 손해가 많으실 텐데 뭐 저희 방송 보신 건가요? 혹시 아니면 다른 방송 보셨나요? 제가 채널을 3개를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이제 돌려보면서 이제 즐겨보는 방송, 이제 전문가 나와서 이제 보는 방송을 주로 보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매수를, 예, 힌트를 걱정이... 얻어가지고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혹시 손절 대응은 안 하셨나요? 이제 또 저기 신문 기사 같은 거를 보니까 네. 어떤 저기 증권사 연구원 그 리포트를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합병하면서 뭐 생긴 그 적자 뭐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1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는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손절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또 떨어지네요. 네, 즐겨보시는 그 방송에서는 광전자 네. 추천해 주시면서 손절가 정해주시진 않으셨나요? 하긴 하셨어요. 네. 해주시긴 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네, 대응을 못하셨어요? 예. 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 서울경제TV 고정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제 뭐 이렇게 여유자금으로 한 거라서 예. 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할 생각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뭐 이익이 난다면은 계속 들고 가고 싶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은 네. 이게 될지 그거 궁금하고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네. 그래도 이익 부분 조금 보시고 나오셔야겠죠. 이 종목으로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꼼꼼하게 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 네. 이 회사에 대한 전망과 또 어떤 회사인지도 궁금하시고 또 목표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에 관련된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은 LED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IT 부품 업종 최근에 들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문제가 실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적자전환되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앞서 시청자님께서 말한 이슈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한 적자전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그러한 만약에 문제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만약에 하락 시에도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는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에 대한 부담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광전자에 있어서 실적이 큰 폭 개선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갖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LED 업황 특히나 뭐 3D TV라든가 LED TV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국 모멘텀이라든가 그리고 다가올 런던 올림픽에 대한 모멘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적 과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스마트 이 기기가 상당히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은 사실 몇몇 종목 쪽으로 잘 들여다보시면은 경쟁력이 강하고 그리고 독과점적인 체계가 유리한 그런 종목에만 오히려 수혜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광전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따라서 뭐 여유 자금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차라리 지금 시점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 시장에서 누가 봐도 이 종목은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런 사업성을 갖고 있다라는 종목 쪽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전략이 IT 업종 접근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276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중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뭐 전량 지금 비중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서는 한 30%는 좀 줄여주시는 전략으로서 다른 업종 혹은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필요하겠고 만약에 좀 종목이 전반적으로 IT 업종의 상승 흐름과 좀 상승폭 나타나준다고 한다면은 한 3,1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100원 올라왔을 때 역시나 좀 비중 한 30% 줄이시면서 우선은 광전자에 대해서는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보다는 손실을 줄이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비중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실 좀 줄이기 위해서 비중 줄이는 방안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8841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조비, 매수가는 15,700원, 비중이 15%인데요. 하 팀장님 짚어주시죠. 예, 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보면은 원래 상호가 조선 비료 공업입니다. 조선 비료 공업의 약자를 이제 조비라 그러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복합 비료라 그러죠. 저도 옛날에 집이 예전에 시골이라서 뭐 20, 10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 경농 계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 관련주죠. 근데 이 조비라는 회사는 꼭 뭐 조비만 그런 게 아니라 호성 OMB도 마찬가지고, KG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 언제 실적이 좋냐면 조금 좋은 이야기부터 하면은 그의 가뭄이 든다든지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가뭄이 든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1,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죠. 뭐 최근에 뭐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보통 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조비는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실적도 체크해보니까 작년조도 좀 적자였고요. 사실 비료 산업 자체가 사실 회사 펀더멘털로만 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복합 비료 이런 것보다는 뭘 많이 하냐면은 우리도 이제 백화점 가거나 어디 마트 가면 좀 비싼 거 사 먹죠. 유기농 제품을 사 먹는 것처럼 그런 관련해서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재료 쪽으로 사업들을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블루오션으로 뒤집한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업황 자체는 이런데 이 주식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질 가치보다는 곡물 관련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 최근에 사실 본질 제가 자꾸 본질 가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사실은 중간중간에 1월 초에도 상한가를 한번 형성하고 또 3월 초순에도 어느 상한가를 형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가장 근래에는 4월 한 16일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날 같은 경우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 계획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농업 관련주 쪽 붙었었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조비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이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이 가뭄이 심해서 어느 정도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는 그게 올라가고 또 그게 아닐 때는 내려가는 흐름인데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조비는 일단은 실적도 그렇고 대외 변수도 그렇고 시적도 지금 4월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치는 낮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예, 보유. 제가 매수, 이 보유라는 거는 사실 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좀 기간 조정 좀 보였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방 가격 지지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거래량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가 하락세는 조금 더
그 우리 가랑비 어쩌듯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은 단발성 이벤트에 반등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 갖고 뭐 도니까 한 비중이 좀 많나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수가가 한 16,000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반등을 하면 최소한 14,000원, 14,500원 요 밴드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주식은 어느 정도 자기 색깔이 있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조비는 실적은 아직 좀 어둡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심기현 대표가 풀어주실 텐데요. 종목은 삼성텔크인 59,440원에 비중이 20%세요. 궁금하신 점은 장기적 보유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우선 뭐 삼성테크인으로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결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 수익을 좀 더 늘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보다도 역시나 IT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 기대가 오늘장 특히나 이제 좀 그 최근에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은 0.3%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최근 들어서 2% 넘는 상승 흐름 뭐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뭐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테크윈이 오히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53,000원대에서 73,000원 상승 이후에 좀 조정 양상이 나왔는데 한 62,000원대에서 정확하게는 한 그 상승했던 그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를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술적 반등까지도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이런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은 뭐 73,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9,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조금 불안하고 좀 그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 보일 때 오히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테크윈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가 69,000원 제시해드리겠고 뭐 손절가 있어서는 한 66,000원 좀 짧게 잡으셔갖고 이 가격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우선 수익 실현하고 확인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 보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어디서 주셨는지요? 예, 부산요. 부산요? 부산 분들이 저희 TV 시청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팬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힘이 나네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루멘스요. 루멘스요? 예, 6,500원에 70%요. 아유, 매수가가 6,500에 7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기 뭐고, 얼마까지, 매도할 때 한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는가, 네. 목표가가 얼마 되겠는가 싶어서요. 네. 어떤, 뭐, 언제 매수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달 됐는데 제가 네. 뭐 물타기 대해서 6,500원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조금 빠지고 있어서 조금 손해 보고 계실 텐데. 네. 아, 좀 그래도 주식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이득 보고 나오셔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많으시죠? 저 아니, 조금 좀 기다릴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네. 원래 좀 투자 성향이 장기적이신가 봐요. 네, 저는 단기도 하지만은 예. 여유 있으니까 예. 뭐 장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푸근하게 하고 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성격이 참 좋으셔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 네, 꼼꼼하게 챙겨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창문 팀장님 장기적인 접근법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 마인드가 상당히 여유로워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라는 게요, 사실은 수익이 났을 때 장기 투자고 물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물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 그 하시다가 항상 그 특히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를 하실 때도 주식 중에서 좀 큰 주식은 좀 장기 투자를 하시고 단기 투이 코스닥 IT주들은 등락이나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대응도 좀 중요하다. 그걸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결론은 투자 마인드가 상당히 여유롭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후에 대박이 나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벤스 딱 그러면 LED 패키징 업체죠. LED 패키징 업체라 그러면은 뭐 많은 우리가 선뜻 떠오르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서울 반도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보면은 LG 이노텍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디텍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종목 있습니다. 그리고 LED 이렇게 패키지 그러면 딱두 가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하나는 텔레비전 LED TV에 들어가는 BLU가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로등 조명이 되겠죠. 근데 사실 조명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중국에도 조명을 가로등을 LED로 바꾼다. 국내 같은 경우도 한뭐 2000 계속적으로 지금 신호등은 LED로 많이 바뀌었죠. 가로등도 바꾼다. 자동차는 이미 LED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 그 조명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LED는 실제적으로 국내 우리 백열등인가 요거보다도 단가가 비쌉니다. 효율은 좋은데 단가가 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만 어느 정도 나오지, 그것이 실수요로 들어와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바로 돌아서기엔 좀 어렵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루멘스는 LED 조명 쪽은 전체 매출에서 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LED TV에 대한 모멘텀이 이 루멘스의 키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LED 조명을 보더라도 서울 반도체하고 루멘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명 쪽이 비중이 많은 LED 종목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나마 LED TV 쪽에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그나마 업황 개선이 되면 조금 돌아선다 그리 봅니다. 일단은 투자 전략적으로는 뭐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보유를 하시는데, 아무리 장투라도 너무 많이 사셨네요. 예, 70% 비중 상당히 높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내려가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1, 4분기 실적도 있고 시장이 조금 빠진 것도 있고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제가 판단할 때는 하락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아마 5,500원 초에까지는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루멘스 종목이 다시 돌아서 가지고,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신데 돌아서 가지고 한 9,000원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겠죠. 근데 경기가 살아나고 안 나라는 우리는 판단 못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뭐 LG 이노텍이 다시 10만을 간다든지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부러워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핵심은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하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압력 강하다는 거 미리 생각하시면서요. 약간 턴어라운드 가능성 열어두는데, 최소한 그 부분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LED TV에 대한 거는 7월 29일 날 열리는 런던 올림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여름 이후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종목 고르실 때는 또 LED TV 관련 쪽 좋으실 것 같다는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LS고요. 매수가는 74,000원, 비중은 10%. 궁금하신 점은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현재는 74,500원,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한번 풀어주시죠. 네, LS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전망 그렇게 좀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LS 같은 경우에는 뭐 LS 선전 뭐 이런 종목군들 이름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은 약간 전력 설비에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전력 관련된 산업의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크게 성장성 그리고 실적 개선이 나오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이 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LS 역시나 주가 상승 탄력도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오늘장 한 2.4%대 하락세 보이는데, 지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시는 정리가 매도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등 나왔기 때문에 7만 원 이제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의미 있는 반등세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기초 반등을 기다리시고 그대로 홀딩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든, 아니면은 4월 초순에 매수를 하셨든, 아니면은 2011년도 연말에 매수를 하셨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반등 시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형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크게 투자할 가치는 조금은 없다. 따라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과 업황 쪽으로 갈아타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 말씀 끝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0817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삼성전기 12만 6천원에 비중이 20%인데요. 11만 원수 매도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 빠지면서 74,6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창모 팀장님이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예, 삼성전기죠? 예. 예, 삼성전기 오늘 좀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삼성전기가 왜 갈까요? 생각해 보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잘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왜잘 갈까요?를 생각하면 5월 초순 정도에 갤럭시 3가 나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무지막하게 드리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기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갤럭시의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갤럭시 2는 800만 화소고요. 뭐 갤럭시 3는 뭐 시장에서는 아직 미확인입니다만은 1200만 화소까지도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자에서 만들지 않고 삼성전기에서 만든 거를 납품을 한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에서 안 만드냐면은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원가가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2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하고 삼성광통신에서 만들어서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면 그게 삼성전자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봤을 때 그만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잘 팔리면 삼성전기의 실적은 좋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한 이후 3월 달에 10만 원까지 올라왔고, 또 최근에 조금 10만 원 정도 한달 멈춰 있다가 이번 주 접어들어서 기관의 러브콜을 상당히 받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투식 투자를 하시면서 목표가를 일단 11만 원, 사실 이제 워낙 그 매수가도 높았고 오래 멈춰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너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에는 너무 저는 고집을 안 했으면 싶습니다. 굳이 팔아야겠다 싶을 때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더 가야겠다 싶으면 가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는 5월 3일 정도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전기의 반등세는 조금 이어진다 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일단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콜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수를 해준다는 것 특징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거는 확실히 우리가 시장의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계속 갈수 없다는 걸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까지 그 효과 지속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자금의 쏠림세가 강해서 삼성전기의 상승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간단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따로 정해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11선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면 5일선 매매가 될것 같아요. 10만 4천원 지지하는 한 계속 가져가 보시고, 일단은 그 추후 흐름은 최소한 11만 원 넘고 나서 판단해 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될것 같은데요. 0856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KDC, 매수가는 820원, 비중이 80%입니다.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KDC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566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심견 대표님이 좀 풀어주시죠. 네, 우선 뭐 KD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3D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최근에 뭐 3D 관련된 표준화 뭐 채택이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역시나 그 실적에 대한 부분, 그 3D 업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장성은 있겠지만 사실 그 성장성이 지금 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극장에서 3D 관련된 영화들이 크게 흥행을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고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KDC 같은 종목에 있어서는 악재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실적 역시나 계속 적자폭 확대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보이면서 동전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뭐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이러한 500원대 주가가 형성이 되는 종목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KDC에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고, 점차적으로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줄이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 놓고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뭐 계속적으로 연일 뭐한 6거래일, 7거래일 연속적으로 음봉 형태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하락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은 당장은 뭐 상패라든가 이러한 유기성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현재 시점 코스닥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퇴출 분위기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종목을 끌고 가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손절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466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현대모비스. 매수가는 28만 1,351원. 비중은 11%인데요. 어제 상승해서 오늘 팔아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하팀장님 풀어주시죠. 예, 좀 간단히 접근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그룹에 관련 대표적인 부품업체죠. 근데 확실하게 현대 모비스는 최근 한 올해 2012년 접어들어서 완성차 업체보다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대 모비스가 왜 이렇게 싼 값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기관이 한 30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고, 오늘 또 차차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 그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는 올해 큰 화두가 대기업들은 지주에서
재난체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약간은 주가가 못 올라가는 원인도 되고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 의견들을 봤을 때는 현대차, 지금 현재 이번 주 하이라이트가 현대기아차의 실적 발표입니다. 근데 실적 발표 위에 현대기아차의 실적 상승 탄력이 만약에 떨어진다 했을 때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정도 가격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한번 그 다음에 좀 차후에 지켜본 후에 재액 매수를 가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가격, 굳이 30만 원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가격에서 비중을 한번 줄이는 전략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줄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뭐 핫 팀장님, 심견 대표님 문자 뭐 상담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셨는데요. 저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되는 젖소 한 마리에서 6년 만에 이른바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 해면상내증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로 2003년 캐나다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텍사스에서 2006년에는 엘라바마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문제의 소는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BSE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입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경매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입찰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보였던 고배당 형태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 금융을 인수하는 것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실시됐던 매각에서 입찰사가 단 한 곳에 그치면서 유효 경쟁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산됨에 따라 이번에는 참여 대상을 외국계로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3포인트 오른 104로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최근 11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6개월 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수익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 1분기 순이익이 116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4.3%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391억 9천만 달러로 59% 올라 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이폰이 전분기에 비해 88% 증가한 3,510만 대나 팔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아이패드도 거의 두 배 가까운 1,180만 대 팔렸습니다. 다만 아이팟의 판매량은 15% 감소한 77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해 주신 두 분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또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50%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일까지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양순모 전문위원이 강연회를 펼칩니다. 4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이투자증권 송파점에서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